메르 뭐야 메이 있을 줄 알았다. 누군가 있을 줄. 아 나 피가 너무 없다. 치료해줘. 요 방충 쭉고 온라인. 아이고 충체 알바 시프트 빠졌고 그럼 뒤로 돌아오면 더 걸리겠죠? 한 조각, 두 조각, 세 조각 더 걸렸고 왜냐면 시프트 쓰고 나서 더 걸리면 회피기가 아예 없죠. 리퍼 위로 왔네요. 설계 이런 게 설계지. 버리고 와도 알아서 잡을 수 있네. 파라하고 내가 둘 다 같이. 어유 뒤에 맥크리. 아 리퍼 있다. 리퍼. 아 맥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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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 오른쪽. 맥크리 골목 돌자마자 오른쪽 있어요. 충체 알바. 아 왜 졌다 맞추냐. 유유 와가테키노크라에 아이 뭐야 풀딜 못 넣었어. 파란 조라. 아이 가랑연어님 감사합니다. 용이야 적들을 삼켜라. 오 너무 나댔다. 잘못 들어왔다. 각 자리 안 좋아요 지금. 상당히 안 좋아. 너는 잡는다 그래도 한 대만 좀 죽어요. 너는 잡아 자식아. 화물에 경유지에 도착했습니다. 아! 유유 와가테 피노크라에 아유 한조 요렇게 쏘면 되지롱. 안녕 떨어져야지. 파라 궁찼을 텐데. 아 파라한테 한 대만 좀 주고 피 좀 피 좀 석양맨 다운. 볼륨을 높여라. 뻥찍빵 붕빵 뻥빵. 돈이 게임을 손으로 안 해. 컨트롤은 생각보다 별로 안 좋아요. 생각을. 특히 정크랙 같은 경우는 에임이 그렇게 중요한 영웅 아니기 때문에 또 뭐지 그 상대와의 이 그 수싸움. 수싸움이 중요해. 얘가 어떻게 행동할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상대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. 정크랙 할 때는 스킬이 미리 놔두는 그런 스킬들이 많아서. 그리고 스킬을 카운터 칠 수도 있고 잘못 자기 도주할 수도 있고 저걸 날려볼 수 있는 그런 스킬들도 있어가지고 좀 다른 애들하고 다르죠. 얘네 영웅 자체가 좀 다른 게임 하는 것 같죠. 혼자서 정크랙을. 좌시프트 잘 쓰는 팁 있나요? 그냥 적재적소에 잘 쓰면 뭐 잘 되는 거 아닐까요?
재밌겠어. 이 상태로 우클릭. 어? 바로 터뜨릴 수 있네? 와 이거 진짜 좋은데? 보세요. 원래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한번 점프한 다음에 일어나거든요. 보시면 근데 우클릭 터뜨림 바로 일어나. 아 그래도 딜레이 있네. 근데 바로 우클릭 터뜨릴 수 있어. 감정 표현하는 도중에. 엄청 좋은데 이거? 감정 표현이 아니고 거의 스킬 하나를 더 주는 건데 이거? 와 진짜 사기다. 파라 따위가 내 위치를 알 순 없지. 어? 내 위치 봤다. 그냥 내 시프트는 남아있지. 한 조각, 한 조각, 두 조각, 세 조각. 어 파라님! 아이고 아이고 패시브. 적이 거점을 점령한다. 주위에 집중해. 궁극기가 거의. 아 그러니까 누워서 더스 그 시프트를 터뜨릴 수 있다는 건 진짜 메리트 엄청 큰 건데 이거. 스킬 하나 더 준 거잖아. 누 눕기라는 스킬 준 거잖아. 아파요. 재밌겠어.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. 여기 오는 사람 없을라나? 어 뭐야 터졌는데 안 됐다. 바로 내려갔다. 아 떴다. 와우. 어 근데 진짜 재밌다 이거. 어! 아! 동전 아닌데? 동전 없어졌어. 내가 이거 재밌겠어. 한 명만 걸려라.
어, 봐라. 어. 원숭이 나 본 거 같은데? 못 봤나? 진짜 러너예요? 짭 아닌가? 아이고! 아이고! 잡았어. 호구 잡았으면 됐어. 호구 잡았으면 우리 팀 충분히 다른 애들 다 딸 수 있어. 호구한테 너무 많이 잘 죽는다. 원숭이 들어온 거 좀 어떡해. 너도 그래 빠졌고. 판정 개꿀. 숨을만해도 또 없나? 한 찾아봐야겠다. 이거 찾으면 개꿀인데 숨는 자리. 아, 여기 시야가 잘 안 보인다. 아, 개꿀. 아닙니까 이거 완전? 여러분 이거 완전 꿀팁 아닙니까? 이런 게 진짜 꿀팁이지. 감사합니다. 나중에 이 자리 광자도 해야겠다. 감정 표현을 이용한 자리 광자. 오, 물 흐른다.